네, 여심을 저격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여심 저격 시간입니다. 우혜진 어드바이저의 부재로 이번 주에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을 본다면 물론 총선에 대한 결과 반영이 됐고 CPI에 대한 충격도 반영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옵션 만기라는 변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양시장이 1%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빠르게 낙폭 만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본다면 IT 투톱이 그래도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해운주들 올라와 주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들까지도 오늘 관심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위원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들로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화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이번에는 공급 계약 소식, 마이크론과의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차트가 예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는 과연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저는 충분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뭐 오늘 전반적인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미국 증시 CPI 쇼크로 인해서 하락세가 나오긴 했으나 엔비디아 나홀로 상승세가 나와졌고 오늘 증시에서 특히 포인트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얼마나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지였는데 여전히 큰 형님들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소부장단, 특히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스페타시스 혹은 유리기판 쪽에서 소부장의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한미반도체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한미반도체가 현재 실적으로 보게 되면 비싼 건 맞아요. 비싼 건 맞는데 앞으로의 실적, 특히 하이닉스 외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쪽과 함께 수주를 체결한다면 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 공시가 터져졌고 특히 마이크론과 함께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은 마이크론 한번 뚫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앞으로 SK하이닉스처럼 수주가 연달아서 나오는지에 대한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더 가져볼 수 있다는 점. 거기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의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진 않고 있으나 결국 AI 반도체가 성장하는 관점이 있고 SK하이닉스가 계속 수율단에서 삼성전자 대비했을 때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로서는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뭐 곽 부회장의 자사주 매입 건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면 보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AI 반도체가 성장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도 저는 여전히 21선을 타고 혹은 11선에서 계속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여기서도 신규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앞으로의 실적과 수주를 본다면 지금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흥아해운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해운주들 반사익 받아가고 있고 흥아해운만 보더라도 오늘 두 자릿대 급등하는데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저는 흥아해운 역시도 계속 관심 있게 볼 만한 요소가 아닌가. 지난주부터 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좀 폭격을 하고 사망사고가 나면서 이란이 지금 이를 굉장히 갈고 있어요. 오늘 어제 간밤에 나왔던 뉴스가 이란 고위 간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시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란이라는 민족의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대 맞으면 한 대 그 이상을 돌려주려고 하는 민족이에요. 결국 그 봉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을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원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쪽도 움직이긴 하나 흥아해운 같은 경우도 추세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 있다는 점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종목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좀 현재 윗꼬리가 나왔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더 이롭지 않을까. 다만 추세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고 좀 시세가 분출을 내면 조금씩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는 방안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다음 종목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풍산 들고 오셨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세 유입되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는데 풍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풍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방산 쪽에 대한 흐름도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다든지 거기다가 더해서 구리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 대다수의 원자재가 함께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는데 광산국 쪽에서 폐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중국 제련소에서도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공급망 이슈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는 점. 특히 구리 같은 경우는 선물 가격이 이제 현물보다 100달러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했을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는요? 오늘 공략주도 풍산으로 접근해 보고 있는데 여전히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매수가는 53,500원에서부터 56,000원 사이까지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0원 라인대에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풍산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윤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